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이제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기초, 처음 하는 부분들을 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뭐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이제 연기법에 의하면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 이제 실제로 있다, 실존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기법에서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상의 상관적인 관계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연기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저녁 식사로 여러분들이 뭐 야채죽을 먹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야채죽을 먹었어요. 야채죽을 먹었는데, 야채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야채죽 속에 뭐 별로 야채죽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야채죽을 해 먹었다 이제 치자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예를 들면 당근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뭐 감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물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밥도 들어가 있고 또 물을 이제 끓여야 되니까 그 불도 이제 가열을 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야지만 우리는 야채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채죽은 야채죽이라는 고정된 어떤 실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모였을 때만 우리가 이제 야채죽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다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조그마한 당근을 이렇게 다져놨다고 해서, 그걸 야채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감자를 가지고 야채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쌀만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처럼,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보면, 그거를 모였을 때만, 그것이 모였을 때만 야채죽이라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야채죽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야채죽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요소들, 감자가 됐든 당근이 됐든 쌀이 됐든 물이 됐든 불이 됐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어떠냐? 그 또한 쌀도 쌀이 여기까지 내가 오기까지는 쌀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나? 이걸 보면 이 도매상, 섬매상을 거쳐가지고 땅에서 벼로 자라고 거기서 이제 물도 또 태양도 많은 세월 시간 동안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벼 하나는 그냥 벼라는 고정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수화풍이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모이고 모여서 태양의 성분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물의 성분, 뭐 땅의 기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야지만 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뭐, 당근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가, 자기 혼자 감자일 수가 없죠. 당근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지수화풍의 요소들이 모여야지만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만 싹 뺀다. 그러면 감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야채죽이라는 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그걸 끓이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야채죽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야채죽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그걸 먹었지만 그거는 하나하나 해체해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낱낱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인연 따라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어찌 보면 그 요소가 얼마나 많은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겠어요? 야채죽 하나에 이 대지의 태양이나 땅이나 흙이나 흙의 기운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사람으로 따진다면 몇 명의 직간접적인 크고 작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그 야채죽이 우리가 한입 떠먹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생각에는 수십 명까지 갈것 같은데요, 뭐 수백 명까지 갈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수십 명이 도매상, 섬매상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동안 인연을 맺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있으려면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물들이 있어야 되고, 지수화풍이 또그 사람을 그렇게 크는데 도움을 줘야지만 됩니다. 즉, 우리가 먹는 그 음식 하나에도, 이물한 방울 속에도
사실은 온 우주의 일체 모든 것들이 요소요소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많은 연결성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모금을 먹을 수 있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아마 시간적인 공간적인 아마도 크고 작은 인형까지를 다 합친다면 일체 온 우주 전체가 아마 이 물 한 방울 속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실체인 것은 어디에도 없고 상호 의존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서로 연결성에 의해서 그게 우리 앞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자전거 이렇게 자전거라는 실체를 생각하지만 자전거는 쇠는 쇠대로 빼놓고 바퀴는 바퀴대로 빼고 나사는 나사대로 빼고 체인은 체인대로 빼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빼고 만약에 다 빼가지고 각각 이렇게 땅바닥에 부속품을 늘어놓는다면 그 늘어놓은 것 중에 바퀴 살을 하나 붙잡고 이걸 자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 손잡이를 들고 이거를 자전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도 자전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자전거는 없는데 이걸 인연 따라 조합시켜 놓았을 때만 자전거라고 자전거라는 이름에 걸맞는 무언가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즉 자전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퀴살에도 자전거는 없고 바퀴에도 자전거는 없고 페달에도 자전거는 없고 어디에도 자전거는 없는데 그것이 모였을 때만 자전거라는 이름을 임시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인연가합의 인연가합이다. 인연가합이라는 건 인과 연이 화합해서 근데 가짜로 화합한다. 거짓으로 화합해서 그것을 이룰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까 말한 뭐 밥도 그렇고 모든 반찬도 그렇고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연이 화합했을 때만 그것이다라고 임시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떤 걸 봐도 그것 자체는 없습니다. 거기에 야채죽이라 할 만한 뭔가는 실체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모였을 때만 그것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이처럼 그걸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연기되었다, 공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보면 이제 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연기즉 무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기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아가 없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다 이게 공사상이 아닙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이 가합해서 임시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원래 없는데 인연이 가합하면 없던 게 갑자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임시로 잠깐. 그랬다가 그게 또 인연이 흩어지면 그거는 또 사라집니다. 마치 성냥곽이 저기 있죠, 그죠? 성냥곽에서 이제 네, 이 성냥곽이 여기 있는데 이 성냥곽에도 또 이 성냥에도 불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불이라는 거는 없죠, 지금.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는데 이게 불이 진화론인가요? 창조론으로 만들어졌나요? 불은 어디에도 없지만 이 인과 연을 제가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연을 화합해 주는 걸 통해서 불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분명한데 그럼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연이 다 하면 이 성냥이 다 타면 불은 또 사라집니다. 그럼 이 불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냥 인연 따라 조건이 화합하면 인연 따라 없었는데 없는 게 분명한데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지죠. 생겨납니다. 근데 인연이 다 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아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있지만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공하다. 인연 가합으로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나 무아라는 건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실 뿐이다. 그래서 연생은 무생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 따라 가합으로 거짓으로 생겨난 것이다 보니까 인연이 사라지면 이 불도 사라지기 때문에 인연이 다하면 불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 그래요. 이 세상,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리를 설명할 때 법인이라는 이름을 써요. 법인. 법의 도장. 도장이다. 법을 꽝꽝 도장 찍어주는 것과 똑같다.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되려면 마지막 최종 도장을 딱 찍어야 그때부터 내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걸 아주 확증해 준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법인을 쓰는데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무생. 본래 태어난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도장이다.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는 거죠. 분명히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도로 설명을 합니다.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 거짓으로 인연 가합으로 잠깐 생겨난 거다 보니까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없다고 하려니 분명 임시로 있는 거는 분명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이 됩니다. 임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있다라거나 없다라는 어떤 극단으로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유무중도라고 합니다. 있다라고도 하지 않고 없다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사상이나 무아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불이 인연을 화합해지면 불이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근데 분명히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왔죠. 그죠? 조건에 따라 왔죠. 조건에 따라 또 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아요. 생겨난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생겨나요.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처소가 없어요. 인연이 다하면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 그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극락 갈까? 지옥에 갈까? 내가 업지은 거에 따라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염라대왕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걸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해놨다가 이걸 이제 심판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죠. 부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라고 해서 침묵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에 한두 번 아, 그 사람 수행도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닫고 정진을 했는데 그래서 참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이 우리 지난번 아카데미 한 사람 들으셨을 텐데 아, 저 좋은 곳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그렇게 묻지 마라. 무의미하다. 하고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죽으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죽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부처님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타종교인들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것을 답을 딱 내려준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견해일 뿐입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다음 생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다 견해일 뿐이에요. 견해. 그 견해를 내가 믿을 건지 말을 건지는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다,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죽고 나면 저렇게 된다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어떤 견해도 없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이 견해 있다라는 게 진짜 견해가 아니고 없다라는 것이 진짜 견해도 아니거든요. 뭐 유무중도, 뭐 단멸중도, 뭐 일이중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힌트를 드린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은 똑같은 하나의 성품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나는 위대하고 얘는 위대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스님들이 이런 표현도 써요. 길거리에 휘리릭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굴러가는 그 낙엽을 보니 나와 저 낙엽이 둘이 아니구나. 다르지 않구나. 내가 저 낙엽과 나는 대단한 존재일 것 같고 낙엽은 하찮은 존재일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생사법이나 생멸법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을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한다. 왜?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풀 한 포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구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바람이, 하늘이, 지구가, 태양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은 동일한 법칙성이랄까요? 연기법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똑같은 특징을 가진다. 인연이 생성되면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특징. 그래서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 멸하는 것들. 이 소리예요. 얘도 생멸법이에요. 나도 생멸법이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신도 전부 다 생멸법입니다. 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에 생멸법 아닌 것이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느냐? 조건에 따라 왔다가 와도 온 바 없이 왔다가 온 곳 없이 오고 간 곳 없이 간다. 이런 표현, 절지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올 때 온 곳 어딘가, 죽고 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 간 곳 어딘가, 온 자리 간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느냐. 그저 조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갔을 뿐이듯이.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어요. 불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 광안대교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광안대교 머리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려집니다. 아까 여러분 저녁 드실 때 뭐 먹었는지, 먹었던 저녁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죠? 네. 여러분 아버지 얼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죠? 네. 다시 이제 이리 돌아오세요. 좀 전에 그 이미지는 분명히 제가 말하는 인연 따라,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라고 말했던 인연 따라 이미지로 정신적인 것이, 정신적인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생겨났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죠.
그러다 또 지금 다시 설법으로 돌아오니까 또 인연따라 사라졌어요. 분명히 생겨났다 사라진 건 확실하죠.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이제 뇌, 기억 이렇게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뇌 어딘가에서 그렇게 기억된 뭔가가 있어 하고 배웠던 것이고 그 배운 걸 내려놓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뭐 뇌에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목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목전, 눈앞이다.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이 뭐 머리 주변 어딘가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눈앞인 것 같기도 한데 어딘가에서 그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정신적인 무언가가 생겨났다가 또 사라졌어요. 이처럼 물질도 생겨나고 사라, 이 물질이 불이 생겨나고 사라진 것과 똑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과 똑같이 정신도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다. 그럼 갑자기 화가 버럭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런 미친게 다 했나 싶어서 뭐 화를 버럭 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가 멀리서 보니까 나를 보고 욕한 줄 알았는데 눈동자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가 저 옆으로 가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욕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나한테 욕한 줄 알아서 그 인연 따라 화를 버럭 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그 화가 사라지죠. 나한테 한 게 아니라는 걸 암과 동시에 그 화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스르륵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게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물질적인 모든 것들,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서 출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온 곳은 없지만 온 건 분명해요. 좀 전에 광안대교를 떠올린 그 이미지가 분명히 여기서 눈을 떴는데도 그 이미지가 그려졌죠. 뭐 미세하게 그려지든 진하게 그려지든 아버지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앞에서 그려졌다가 또 사라졌어요. 어디서 그려졌습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그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 뭐 그걸 이 자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기 어딘가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생각도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갔어요. 불도 이 자리에서 생겨났다 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선사 스님들이 많이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선오록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밀가루에 대한 밀가루 반죽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으로 우리는 수제비를 만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별 형상 없이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으로 고양이 모양도 만들고 강아지 모양도 만들고 사람 모양도 만들고 자동차 모양도 만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밀가루 모양으로 무수한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동물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그냥 하나의 밀가루일 뿐이죠. 이 밀가루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찰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큰 찰흙이 있다. 이만한 큰 찰흙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찰흙 가지고 이제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었다가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영.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 찍 무너뜨렸어요. 찰흙에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찰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사람, 풀, 나무 전부 다 하나의 찰흙일 뿐이죠. 하나의 찰흙일 뿐입니다.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인연을 쫓아온 모든 것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를 또 뭐 화엄경이나 많은 경전에서는 또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바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큰 파도도 치고 작은 파도도 쳐요. 그런데 큰 파도도 그냥 바다예요. 작은 파도도 그냥 바다입니다. 잔잔한 파도도 바다고 큰 파도도 바다일 뿐이다. 어떤 모양의 파도가 쳐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일 뿐이에요. 이걸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갔느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 형상 없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우리 중생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해탈 열반이라고도 하고 임시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 또한 임시로 이름을 그냥 가명이에요. 가명, 가짜 이름. 가짜 이름으로 뭐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한마음이라고 하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다 보니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든 광안대교를 떠올리든 무엇을 떠올리든 그냥 이 한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그 모든 관계 한마음에서 좋은 생각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나와요. 인연 따라 누가 옆에서 욕을 하는 인연 따라 욱 하고 화가 일어났다가 또 화가 또 사라져요. 옆 사람이 어디 투자했는데 막 몇 배로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나도 그 인연 따라 나도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요새 보니까 저 TV에 보니까 무슨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럴 때 무슨 삼땡에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뭔가 그런 인연이 옆에서 있으면, 그리고 또 보니까 저 광안리에 있다 보니까 광안리에 있는 저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답니다. 그게 부산에서 제일 유망한 아파트래요. 그러면서 우리 저희 절이 이제 광안리 있다 보니까 우리 저 신도님들 중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미 막 몇 억이 떴다고. 근데 이제 그분들 말에 의하면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되면 뭐 제일 비싸질 거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행복할 텐데,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뭐 화도 나고, 나도 똑같이 처음 살 때는 똑같은 돈 주고 샀는데 내 아파트는 이렇게 안 떴는데 정말 아파트는 저렇게 뜨고 말이지, 아마 화도 나고 탐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탐심 일어나 가지고 그걸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인연 따라 탐욕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인연 따라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여러분, 자식을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싶다, 좋은 데 취직시키고 싶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한 생각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서 그걸 막 집착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또 그 한 생각 집착하던 게 사라져요. 20대 때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사람이지만 그때 한때 추억으로 끝났잖아요. 지금은 딴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옛 추억이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그 옛 추억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 어서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즉 그렇게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인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쥐는 사람도 있고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난 사람도 있죠. 누가 나한테 옛날에 욕을 했어요. 넌 능력도 없고 못난 놈이야 라고 욕을 했는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을 듣고 이 스트레스가 한 10년 20년 가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냥 툭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내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한 생각에 오랫동안 집착해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오랫동안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것도 괴롭게 만들고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도 괴롭게 만들죠. 그런데 사실 좋아서 집착하는 마음도 탐심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일어났던 마음이에요. 이 불과 똑같이 인연 따라 실체가 없는데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났던 마음일 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욕했다라는 인연 때문에 불쑥 화가 난 것일 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10년 전에 나한테 욕하고 살았었는데 나는 마음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리석은 거죠. 이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는데 그걸 내 이미지로 붙잡아가지고 상, 이미지 상이라 그래요. 이미지로 붙잡아서 내가 지금까지 그걸 쥐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집착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왔다 가고 끝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탐심을 일으킬 이유도 없고 진심을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거기 과도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실체화시켜요.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굳게 믿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건 진짜야. 실상이야. 실제야라고 믿습니다. 실제라고 믿으면 그게 내 인생에 이제 구체적인 실감나는 현실인 것처럼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막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 나름 재미나요.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양복 입고 그냥 되게 멀쩡한 사람인데 싸울 때 보면 정말 자기 민낯이 다 보이죠. 뭔 새끼 하면서 뭐 완전 막 그냥 야 저렇게 번듯하신 분들이 저렇게까지 싸우나 싶을 정도로 막 충격적으로 싸웁니다. 멀리서 보면 참 부끄럽고 불쌍하죠. 야 저 사람들 남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나? 내일 가면 분명히 저 부끄러울 텐데 그것도 모르고 왜 저러고 싸우지? 야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그 둘 중에 아무나 한 명 그냥 마음 탁 놔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싸우나? 그냥 자존심 딱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 하면 딱 끝날 문제인데 그 뭐라고 저렇게까지 싸우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객관적으로 보니까 답이 나와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실제 나에게 실체화된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아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남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딱 생겨요. 객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윗바사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탁 봐도 아 자존심 탁 내려놓으면 끝날 문제야 라고 알거든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는 절대 자존심을 놓지 않습니다. 기를 쓰고 덤비고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상황과 내가 완전 하나로 딱 붙어가지고 그게 나다라는 동일시가 아상이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허망하게 만든 것일 뿐이죠. 실제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근데 우리는 동일시가 크면 클수록 아상이 크면 클수록 거기 휘둘려서 그걸 실제화 시킵니다. 그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뭐 워낙 옛날 얘기라니까 연세가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 중에도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제 제3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한 마음이 막 이게 한 20년, 30년 만에 경험해보는 이 느낌이라 너무 좋고 막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날래니 두려워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들킬까봐 동네 내 나와바리에서 만날래니 이거 뭐 워낙 한두 명의 눈이 있어요. 근데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만나긴 만나는데 만날래니 한 2시간, 3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힘들게 멀리 가가지고 몰래 만나고 숨어서 만나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마스크 하고 이러고 몰래 만났다가 만나면은 좋은데 또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불안하고 헤어지면 헤어져가지고 아 이제는 안 들켰구나 하고 좀 속편하긴 한데 또 보고 싶어 죽겠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 참 멍청한 사람 그건 당연히 빨리 정리해야지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동일시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으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군대 가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막 탈영한다 그러고 막 자살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야, 너, 그래 봐야 너 몇 년만 지나면 걔는 생각도 안 날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친구는 지금 죽을 것처럼 괴로운 거야.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 전체와 무게감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내 집착이 이 세상과 바꿀 만큼 집착이 그 사람에게 딱 집중돼 있으니까. 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리잖아요. 그만큼 사로잡히게 되면 허망한 착각이 나의 실상이 돼버려요. 나에겐 진짜라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인연 가합의 거짓인데 그 거짓이 실제라고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다 마찬가지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진급 다 똑같습니다.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난 걸 내가 동일시해서 집착하면 그게 실질적인 실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취사간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뭐를 모르니까? 연기되어진 인연 따라 생겨난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보세요. 아까 이제 한마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한마음에서 이 하나의 찰흙에서 삼라만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찰흙 위에다가 사람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바람, 구름, 뭐 구름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결국 하나의 찰흙인 것처럼. 무수히 많은 파도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바다인 것처럼. 온 법 없이 왔고 가는 법 없이 가는데 인연 따라 잠깐 온 거에 대해서 실제 내가 왔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바다입니다. 하나의 바다에서 그냥 인연 따라 잠시 이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파도가 인연 따라 생겼다 금방 사라지듯이. 불이 너무 진짜 같잖아요. 이게 진짜 같지 않냐, 참나. 이렇게 인연 따라 눅눅해지면 얘가 이게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조하다라는 인연이 오면 딱 켜지잖아요. 이게 눅눅해진다라는 인연이 또 오면 또 이렇게 안 켜지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불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온 법 없이 왔다가 가는 법 없이 갔지만 분명히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데 왔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이게 찰흙에서 왔다 찰흙으로 갔어요. 바다에서 왔다 바다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바다라고 이름 붙이고 한마음이라고 이름 붙여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느낌도 생각도 탐심도 진심도 전부 다 이 하나의 마음에서 그냥 인연 따라 불쑥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내 인생 전체가 이와 같이 한마음에서 그냥 인연을 쫓아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진 몰라요. 근데 그 모를 뿐인데 그 모를 뿐인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이 한마음이라고 이름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그럼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성냥갑, 책상, 하늘, 바람, 구름, 자연, 온갖 생각들, 나라는 존재 전부 다 여기서 왔다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잠깐 생겨났다가 바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찰흙에서 왔다가 찰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도 똑같다. 이 몸뚱아리, 여러분 10년 전 몸뚱아리, 지금 몸뚱아리가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세포 뭐 밀입자 차원에서 보면 완전 다른 세포. 완전 다른 세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같은 나라고 생각은 여기죠. 그죠? 근데 같은 나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 업보, 10년 전에 있던 그 존재와 지금의 존재, 그 존재가 나쁜 짓을 하면 10년 후에 이 사람이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업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보를 받는 건 있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되게 어찌 보면 좀 심오한 이야기예요. 업을 지을 때 그 놈이 따로 있고 받을 때 이 놈이 따로 있어서 그 놈이 받는 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짓는 것도 인연 따라 지었을 뿐이고 그걸 끝이에요. 인연 따라 여기서 받을 뿐이고 그것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잘못한 걸 지금 받잖아요. 그게 이어져가지고 지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의 몸이 지금 몸이 아니잖아요. 확실하죠, 이건. 응애응애 할 때 몸이 지금 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정자, 난자로 있을 때 그 몸이 지금 이 몸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전의 몸과 지금 몸은 어떤가요? 그 몸과 이 몸은 같나요? 아니죠. 10년이나 100년이나 1시간이나 1초 전에 여러분 몸과 지금 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이 다르다 그랬어요.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도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것도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다. 같거나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짓는 존재가 따로 없고 받는 존재가 따로 없어요. 인연이 화합했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전부 다 하나의 찰흙일 뿐이에요. 하나의 바다일 뿐이에요. 어떤 자아는 없어요. 어떤 실체의 자아가 없습니다. 인연이 생하고 사라질 뿐이지 그걸 짓는 놈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도둑놈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업보는 있으니까 업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도둑질한 그 사람은 지금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라는 지혜로 본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인연 따라 그 순간 도둑놈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 뿐이지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에 도둑질을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도둑놈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잘못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옛날에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잘못이 남아있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 인연 따라 도둑놈이라는 거짓 이름, 가짜 이름을 임시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가천선에서 착하게 복을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산다? 이 사람은 선행을 하는 복지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게 따로 없어요. 하나의 바다, 한 마음, 하나의 찰흙, 거기서 그냥 인연 따라 산도 되고 강도 되고 물도 되고 바다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그런 인연이 승했다 사라질 뿐이에요. 실체 없이, 온 바 없이 왔다가 가는 바 없이 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을 색, 수상행식, 색은 몸. 몸은 10년 전 몸과 지금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이 세포가 계속 바뀌잖아요. 미립자는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쿼크의 생명이 바뀐대요. 그 말은 찰나보다 더 눈 깜빡할 사이인 거예요. 찰나지간에 우리 몸의 쿼크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몸과 지금 이 몸은 전혀 다른 몸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내 몸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느낌도, 느낌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느낌이 실체적으로 있습니까?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인가요? 우울한 일 있을 때 우울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럼 우울한 게 나아요? 즐거운 게 나아요? 인연 따라 즐거워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할 뿐이지 우울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왜? 느낌, 감정이라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내가 외로워. 이거 아닙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명확히 관찰해 보세요. 윗바사나 한 달이잖아요. 명확히 지켜보면 내가 외로워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외롭다라고 이름 붙인 어떤 감정이 여기 목전에서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그걸 내가 잠깐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바라보면 어디 간지 찾을 길이 없어요. 괴롭다고 할 때, 우울하다고 할 때 그 우울한 거를 찾으려고 찾아보면 찾을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이처럼 느낌도 인연 따라 왔다 갈 뿐이에요. 근데 어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을 취해가지고 그게 내 거야, 내 느낌이야 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런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없으면 느낌은 내가 아닙니다. 수호는 내가 아니죠. 상온,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생각은 계속 바뀌잖아요. 사상도 바뀝니다.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가 되기도 하고요. 기독교 신자가 불자가 되기도 하고요. 옛날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되게 저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상온도 바뀌고 행온도 바뀝니다. 의지, 의도, 욕구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의식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색수상행식 어느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원계공 도일체고에 하는 거거든요. 반야심경 전체를 흐르는 줄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한마음에서 나도 나왔습니다. 화도 나왔고 집착도 나왔고 마음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색수상행시 다 여기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무한 가능성의 공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양자스프 이런 표현을 써요. 양자스프라는 이것은 그냥 가능성으로 일렁이는 어떤 알갱이 같은 실체가 아니라 어떤 파동 같은 어떤 가능성으로 일렁이는 온 우주 전체는 모든 것은 그냥 양자스프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갑자기 이렇게 근데 무엇에 따라서 물질화되느냐?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 가능성의 파동이 알갱이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는 것을 우리는 거짓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졌을 뿐인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건 나야 라고 머리를 가지고 이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양은 나야. 이런 마음은 나야.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야. 성격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이런 성격이 나야. 이런 몸이 나야.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의식을 가진 게 나야 하고 이렇게 나라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놨어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는 1초 전에 이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닌데 그것을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존재가 아닌데 보세요. 이 몸을 우리는 이렇게 관찰하고 있죠. 몸은 관찰하고 있다는 건 관찰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관찰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관찰됩니다. 성냥갑을 관찰해요. 마이크를 관찰합니다. 남들을 관찰해요. 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관찰해요.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관찰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다 관찰하고 있을 뿐인데 이 가까이 있는 이 피부를 중심으로 피부 안쪽에 있는 건 나, 피부 바깥에 있는 건 너.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놨어요. 머리카락 뽑아놓으면 이 머리카락은 날까요? 내가 아닐까요? 손톱을 자르면 이건 날까요? 내가 아닐까요? 손가락이 잘리면 이건 날까요? 내가 아닐까요? 롤스턴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혼자서 트레킹을 하다가 아주 오지에 가서 트레킹을 하다가 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큰 바위 틈에 팔이 완전히 끼어가지고 팔이 이제 썩기 시작했는데 팔을 빼야지만 집으로 갈 수 있는데 팔이 완전히 짓눌려져서 뼈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팔을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상태로 며칠을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팔은 이미 다 썩어, 새까맣게 썩어가 있는데 이만큼은 내 몸은 멀쩡한데 근데도 팔이 죽으니까 이제 나도 죽는다 생각하고 며칠 동안 집에 갈 생각을 못한 채 그냥 죽어야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며칠 만에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 이 팔이 내가 맞아? 이 팔은 내가 아닌 거 아니야? 이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손을 잘랐는데 이게 이미 다 썩어가지고 잘라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신났다 그럽니다. 그 사람 편에 의하면. 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신이 났다. 그 신나게 팔을 자르고 났더니 놀라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팔이 죽는 걸 보고 내가 죽는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팔을 나라고 착각했구나. 팔은 내가 아니었는데. 팔을 자르고 났더니 나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팔이 죽는 것 뿐인데 내가 죽는다고 착각해요. 팔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걸 나라고 이제 생각으로, 관념으로 가만히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들어왔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걸 이제 무명업식이라 그래요. 배워가지고 아는 거. 십연기로 무명행식. 그게 무명업식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무명행. 행을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업. 식. 이거 식이라 그래요.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를 해왔고, 왜? 어리석은 행위, 어떤 행위? 이게 나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걸로 내가 업을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나야라는 이런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명업식에 의해서 이 나라는 허망한 의식이 만들어졌고 그 허망한 의식을 진짜 믿고 있었는데 지금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공부하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의 뭐 사유랄까요? 기존에 내가 해오던 것들은, 기존에 내가 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명업식이에요. 어리석음이 만들어냈던 안다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안다는 생각은 전부 다 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일 뿐이지 정말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걸 긴지 짧은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알 수 없고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고 이게 진짜 난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나는 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난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진실입니다.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왔어요. 지금까지 무명업식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이 무명업식을 타파해야만 깨달아요. 식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심을 무분별심으로 바꿔야지만 깨닫거든요. 분별심이 사라져야지만 깨닫는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 내가 아는 방식으로는 세상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내가 안다는 모든 생각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법회 할 때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얘기들, 여러분 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들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라 그랬던 거예요. 저도 참 오늘 낮에 어떤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제 이제 설법을 오래 들으시다가 참 그분의 따뜻한 이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야, 이 정도로 참 아, 이 정도였나?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스님을 보면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많은 분들의 강의나 설법을 많이 들어봤지만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마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알려주려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저쪽으로 가고 있다. 스님 혼자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봐야 나는 이제 알겠다. 올해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알겠고 이게 맞다. 스님 이것을 정말 저는 이게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님 이걸 이렇게 계속 이 법을 바르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중생들의 현 상황과 모두 다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조금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무조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타파하지만 마시고 방편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49제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이런 거 뭐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는, 야, 그분의 표현을 보고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워낙 바뀌어서 분명히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법문을 들으면 막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스님 하는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결론 짓지 말고 유보적인 자세로 일단 들어보라는 겁니다. 유보적인 자세로.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런 자세로 들으면요, 절대 공부 진도가 안 나갑니다. 30년을 들어도 제자리예요. 근데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유보적인 자세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확 공명을 해가지고 훅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개합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문득 내 의식 전체가 개합을 해요. 머리로 이해하다가, 머리로 처음엔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의 행증이라고 하듯이 믿고는, 이 부처님 말씀 믿고는,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보자 하는 믿는 마음으로 들어보다 보면 이해하게 돼요. 처음엔 머리로만 이해돼요. 머리로만 이해되다가 머리로 이해되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탁 체험이 된달까요?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깊어져요. 그러면서 문득 체험으로 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의식에서는, 즉 내가 분별망상의 세계관을 전혀 1도 깨고 싶지 않은 의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로라도 와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깨닫는다라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체험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유보적인 자세로, 모르겠다. 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을 살 때는 아는 공부를 했잖아요. 아는 공부를 했는데 마음 공부는 모르는 공부입니다.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듯이 아는 게 다 사라져야만 되는 공부예요. 아는 게 사라져야 되는 공부다. 그래서 아까 하던 말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우리는 난생 처음 하는 생각을, 기존에 하던 생각, 이 몸이 나지, 느낌, 생각, 감정, 이게 나지,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 그 생각을 의심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맞나? 여기 의심을 해보는 자세로 그냥 무견하게 보면 윗바사나 지관, 내가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을 멈추고 그냥 무견히 본다. 이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본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를 멈추냐? 분별하던 망상, 생각, 의식,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거를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분별 망상을 멈추지 않으면 분별 너머의 무분별지라는 반야지혜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잠시 멈추고, 이 몸이 나야라는 내가 굳게 믿어왔던 그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냥 무견히 보면, 이게 몸이 나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내가 하는 말도 듣고, 내가 관세음보살 염불할 때 가만히 무견히 지켜보면 내가 하는 말도 듣고 있고 남이 하는 말도 듣고 있어요. 지나가는 새소리도 듣고 있고, 들릴 뿐이지 내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분별일 뿐이에요. 나다라는 형식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보일 뿐이고 그냥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나야라고 하는 허망한 착각, 이걸 이제 아상이라 그럽니다. 아집, 아상. 나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겨요. 왜? 내가 보니까 보는 내가 여기 있나 보다. 내가 보니까 보는 내가 여기 있겠지. 보이는 것이 바깥에 있겠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보는 이거는 나고 보이는 것은 대상이야. 사실은 보는 것이 없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 보는 게 있어요? 두 개는 연기되어져서만
이게 이렇게 화합돼야지만 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눈과 보이는 것은 불이 화합돼야만 연기돼야지만 봄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소화는 안 될 거야 아마.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있고 밖엔 보이는 것이 있네. 여긴 내가 듣는 놈이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게 있지. 코로 냄새 맡는 내가 있고 냄새 맡아지는 바깥에 냄새가 있지. 내 몸이 있고 감촉이 있지. 내 의식이 있고 내가 의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대상이 있지. 이렇게 여기 있는 건 나야 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눈기코 흉엄뜻을 육근이라고 하는데 눈기코 흉엄뜻을 나라고 착각하는 망상을 육내입처라고 부릅니다. 내입처라는 건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입처라는 건 의식의 의식, 허망한 착각이라는 소리예요. 바깥에 있는 색성형 미촉법,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감촉 느껴지는 것, 생각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에 있는 육경을, 바깥 경계를 저건 실제 바깥에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마음을 육외입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이것을 일체라고 하셨어요. 일체 모든 것들. 우리가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냄새 맡아지거나 맛보아지거나 만져지거나 생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무엇이어야만 내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세상이에요. 이 우주예요. 근데 그 우주는 전부 다 환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나라서 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했기 때문에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하고 이걸 나야라는 존재화 시켰어요. 이걸 나라는 존재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고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허상이 만들어집니다. 연기됩니다. 나라는 게 없으면 아까 말한 그 한마음 온통 바다인 하나의 바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위치가 없어요. 어느 게 난지가 없어요. 전체가 나니까. 즉 온 우주 전체가 나니까 이걸 법신부처님이라고 하죠. 하나의 바다, 하나의 찰흙 덩어리. 이걸 이게 진정한 나잖아요. 여기서 찰흙으로 나라는 모양을 만들든 남이라는 모양을 만들든 다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물결이 물결의 본성이 바다지. 물결이 실제 이건 이게 나야. 저 물결은 남이야. 저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들 실제가 그렇습니까? 실제는 바다가 나잖아요. 하나의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우주법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나의 진정한 난데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나야 이 몸이 나야 이렇게 착각을 했고 이렇게 몸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몸이 여기 있어 이 몸이 저쪽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왔다 갔다 해 이러니까 여기 저기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의식에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 공간에서 저 공간까지 가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창조가 돼요. 허망한 망상입니다. 공간도 망상이고 시간도 망상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서 아상과 아집을 만들어 놓으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상을 타파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을 타파하는 것이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에 상이 상이 아니라는 걸 타파하면 곧장 열애를 본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타파해라. 이게 전부 다 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법상을 타파해라. 바깥 대상이라는 상, 법이라는 상도 타파해라. 내가 만든 허망한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라는 걸 만들어 놨고 나라는 걸 만들으면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그런데 본래 진짜 나는 진정한 나는 이게 내가 아니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그 하나의 바다가 나면 온 우주 법계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라면 내가 나가 아니라 내가 나온 자리가 그게 나고 내가 돌아갈 자리가 그 자리가 나라면 이 첫 번째 자리가 나라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생멸하는 그 바탕이 나라면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크린이 있잖아요. 영화는 로맨스도 있고 전쟁 영화도 있고 막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모든 영화가 다 나오지만
전쟁이 나도 그 스크린은 타지 않거든요. 스크린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삶이 온갖 영어가 있듯이 삶이 있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생멸하고 생멸하기를 반복하는데 그 모든 것이 생멸하더라도 그 생멸에 물들지 않는 그 바탕, 그 배경, 그 원천 소스, 바다, 그게 진정한 나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나라면 위치가 있습니까? 내가 위치를 점유해요? 공간을 점유합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 내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사람은 어디 위치를 정할 수가 없다, 점유할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허망한 의식이 만든 환상입니다. 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이 만든 거예요.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이 만든 거예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면 1초 전이 없어요. 1초 후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1초 전이나 1초 후는 생각이 만든 환상이에요. 생각이 나를 만들어내면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허망한 시공간 역사가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 진실의 자리에서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윤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또 깨달은 입장에서 본다면 윤회는 없죠. 근데 중생의 분상에서 본다면 또 윤회가 있죠.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이처럼 여기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나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너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어디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 속에서 이걸 보자마자 내가 불자라면 이걸 많이 옛날부터 배워 익혀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이걸 불교용품, 죽비야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명상으로서, 명은 이름이고요. 상은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은 죽비라는 이름이야. 그래서 죽비라는 이름과 죽비라는 모양을 딱 결부시켜서 죽비, 불교용품 이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이게 불교용품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만났다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안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건 안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냥 안마기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죽비란 실체도 없고 안마기란 실체도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인연 따라 가명으로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명으로 이름 붙여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착하고 어떤 사람에겐 나빠요. 인연 따라 착해지거나 인연 따라 나빠질 뿐이지 착하거나 나쁜 실체가 없어요. 저도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참 이게 때로는 가슴이 아픈 때가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세요. 그냥 이게 물속 이렇게 오셨는데 그 못 만나고 가가지고 약간 좀 화를 내며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약간 뭐 좀 화를 내시거나 혹은 제가 막 바쁜데 아주 바쁜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준다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뭐 카페나 우리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와서 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엔 제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운영자분들한테 맡겼어요. 알아서 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뭐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운영자분들이 좀 단호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영 이상하다 싶으면 너무 이게 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냥 확 잘라버려요. 그냥 제가 어지간하면 좀 자르지 마세요 해도 그냥 확 잘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동네방네 여기저기 카페를 다니면서 법상 스님은 뭐 천하의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욕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저 강원도에 있을 텐데 불쑥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몽기를 와가지고 고민이 있다 해가지고 오셨길래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 약간 나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셨나 봐요. 나중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전 하여간 뭐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이 스님은 뭐 단둘이 만나는 걸 좋아한다. 여자 신도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글을 어디다가 막 자기가 잘 가는 데다가 카페에 막 쓰고 우리 홈페이지에 썼는데 우리 운영자가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말했으니까 이제 그냥 잘랐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막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다양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홈페이지 와가지고 잘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중요한 얘기 썼는데 왜 날 자르느냐. 뭐 심지어는 뭐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데 지금 잘 말은 없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지옥 간다. 우리 이분께 와야 되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또는 뭐 제가 다 말을 못하는 다양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괜히 여지를 좀 안 되겠구나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단호하게 하거든요. 완전히 단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사람은 저를 천에 나쁜 놈으로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저는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실체가 없어요. 나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인과응보는 감내를 하는 거죠. 그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과보를 당연히 받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도 그런 과보를 받으셨고요. 부처님 아주 최고가는 그 당시 미녀를 아버지 엄마가 그 미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처님이 너무 여법해 보이니까 또 왕족 출신이고 하니까 내 딸을 너무 예뻐가지고 막 여기저기 왕들이 달라는 거 안 줬다.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결혼은 해라. 근데 부처님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아무리 예쁜들 그거는 똥과 오물을 집어넣은 거주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물 찌꺼기밖에 안 된다. 그 안에 다 그 내장 이런 걸 다 뜯어봐라. 그걸 다 오물 쌓여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여자가 그 친구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부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나중에 왕의 셋째 마누라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을 막 모함하고 욕하고 막 사람 써가지고 뒤로 쫓아다니면서 막 협박하고 욕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부처님 모함하기도 하고 첫째 왕의 그 첫째 마누라하고 부처님이 무슨 내통을 했다 뭐 이런 또 모함도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을 막 힘들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인과응보는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으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해질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좋은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나쁜 일이 생기고 사라질 뿐 그러한 것을 행한 자아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 사람을 기억하죠. 그걸 상이라 그럽니다. 상. 예를 들어 상이 저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너무 좋게 보는데 B라는 사람은 저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쁘게 봐요. 어떤 사람은 특정 연예인을 너무 느끼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특정 연예인을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고 봐요. 어떤 연예인이 복을 지었다라는 기사에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찬탄하는 댓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엄청 욕을 해요. 좋은 일 했다라는 것 밑에 욕을 엄청나게 해요. 이게 제일 심한 게 종교와 정치입니다. 똑같은 정치인에 대해서 보수 진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또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저 종교에서 하는 것은 정말 지옥 가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거 다 뭡니까? 그런 실체가 있습니까? 그 정치인이 정말 좋거나 나쁜 실체가 있을까요? 특정 종교를 믿는 게 저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불자들은 좋게 보겠지만 예를 들어 아주 배타적인 타종교 중에는 저를 완전 지옥으로 세상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실체가 있느냐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개념으로, 이 상으로, 이걸 상이라 그래요.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하라 그러잖아요. 상을 타파해라. 나라는 상, 이미지, 실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고서 그 나라는 상에다가 각종 또 다른 상을 입힙니다. 나는 착해,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부자야, 가난해, 인물이 좋아, 나빠. 나에 대해서도 온갖 상을 입히고요. 남들에 대해서도 다 상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 남편은 능력 있어. 내 남편은 이게 좀 부족해.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정치는 어떻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뭐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식대로 상으로 기억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무명업식으로.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맞다고 집착해요. 내 생각이 옳다. 왜?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알아. 이래 생각해요. 딴 사람은 직접 안 봤어요. 직접 봤는데 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나쁘게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상을 가지고, 상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내 머릿속의 이미지, 그 존재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는데 내 머릿속의 이미지를, 특정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로 딱 그려놓고 그걸 취해서 집착해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볼 때도 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상을 굳혀놓습니다. 머릿속에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의 필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대상을 만나면 저런 사람은 이럴 거야, 아, 불자들은 다 이럴 거야, 진보인 사람들은 다 이래, 보수인 사람은 다 이래, 뭐 기독교인은 다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그 필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허망한 착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나와 세상이에요. 아상과 법상. 즉 나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식대로 해석해 본 세상만을 만나고 있어요. 내가 거짓으로 만든, 인연 따라 잠깐 만들어진 것을 이미지로 기억해서는 그걸 머릿속에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세계를 자기가 창조하고 그 세계 속에 자기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든 그 세계도 같이 죽어요. 이 세계는 누구와 공유하지 못해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허상의 착각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깨지면, 이 허망한 망상의 세계라는 이 착각이 깨졌을 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 한마음이라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 이 바다에서 모든 게 생멸했다면 나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라면 나도 하나의 파도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바다는 있었죠. 내가 죽고 나도 이 바다는 있습니다. 왜? 이 바다가 벌레 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래 있고 고정된 실체로서 있고, 내가 태어나서 세상 속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나라는, 참 나라는 이름 붙이기가 이제 되게 별로 안 좋은 이름이긴 한데, 이름을 그냥 방편으로 붙여온다면, 진정한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바다, 한마음, 이 본래 면목의 자리, 이것이 진짜라면 여기에서 내가 나라고 이름 붙인 어떤 한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것은 여여했고 한결같았고,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것은 한결같아요. 왜? 이것이 진정한 본성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해탈 열반이니까.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이걸 나라고 착각했고, 이 바깥에 있는 걸 세상이라고 착각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야 돼,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 하는 허망한 망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규정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규정진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겨요.
내가 머릿속으로 취사 간택해야 돼라고 고집해놓고 그 고집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괴롭다라고 하는 허망한 착각이 생겨납니다. 이게 우리가 괴로워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예요. 본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 없는, 아까 제가 말한 이 한마음이란, 한마음, 뭐 바다, 뭐 찰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자리, 생각이 오고 가고, 물질이 오고 가고,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여기 위에서 생겨났다,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는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체유심조에서의 심, 마음은 이 하나의 한마음, 일심, 일진법계, 일불승,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라고 하고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 오직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일불승은 오직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하나의 바다, 이 진실의 자리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생멸, 생멸할 뿐이다. 일체유심조는 일체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등장하는 파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정한,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나라고 착각했고, 이걸 나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착각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착각하고, 나와 남이 있다고 착각하고, 과거 미래가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있다고 착각하고,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 인생은 좋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아야 되라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이런 무수한 분별망상의 허망한 세계를 내가 창조해놨어요. 나도 창조하고 세계도 창조하고, 내가 만든 허망한 망상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해탈 열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창조한 이 아상과 아상에서 빚어진 탐진치 삼독, 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 거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탐심, 내 거를 늘려나가지 않아질 때 화나는 마음 진심, 내 거다라는, 나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치심이거든요. 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났잖아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타올라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끄는 게 열반이에요. 내 스스로 나라는 허망한 착각을 만들고 남이라는 허망한 착각을 만들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묶습니다. 난 반드시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돼. 내 자식은 반드시 이 정도 회사는 취직해야 돼. 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무수히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묶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만든 무승자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승, 포승줄이 없는데 스스로 묶는다. 스스로 의식으로 묶어놨어요.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놓고 괴롭다고, 스스로 묶어놓고 스스로 괴롭다고 이걸 풀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묶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서 스스로 묶인 허망한 망상의, 분별 망상의 포승줄을 스스로 풀도록, 그 누구도 나를 묶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걸 통해서 포승줄에서 풀려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묶인 곳에서 풀려났다. 이게 해탈이에요. 그 허망한 자기 망상에서 풀려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 자리.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바다의 자리, 찰흙의 자리, 스크린의 자리가 따로 존재하느냐? 따로 없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다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이법 아닙니까? 불이법은 뭐예요? 진실이 있고 허상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어디에도 없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는 이것이 바로 법이고, 이 법이라는 것도 이름 붙여서 법이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또한 진공묘유라고 하죠. 공하지만 묘하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하게 있는 이 측면에서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참나니, 이런 이름을 임시로 붙였을 뿐이지 이런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 묶인 것을 풀려나고 나면 풀려났으면 끝이지 따로 얻을 해탈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해탈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묶인 것에서 풀려나면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따로 찾을 해탈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이미 해탈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이미 해탈이다. 스스로 묶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묶인 것에서 완전히 풀려난 채로 그냥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인연 따라 삽니다. 맡기고 삽니다. 내맡기고 살아요. 나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삶의 모든 걸 내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라는 상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내맡기고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전체 법이, 이 하나의 진실, 이 법이 나라는 것을 아니까 법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법으로서 사는 데에는 나, 너가 없어요. 그냥 살 뿐입니다. 매 순간 존재할 뿐이에요. 존재하는 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